네, 이런 네, 이런 식으로 네. 자.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 댓글에 구독자분이 한 구독자분께서 롱서브 받는 법을 컨텐츠로 해서 한번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오늘 급하게 바로 이제 계획 없이 제가 그 롱서브 받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짧게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이니까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게임 중에 적용을 하셔가지고 상대방 롱서브에 대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염원을 담아서 네,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롱서브 받는 법은 많은 분들이 이 뒤꿈치 자체를 이렇게 붙이고 계세요. 네, 긴장하시면 이게 붙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양발 뒤꿈치를 좀 뗀 상태에서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이 숏서브에 대해서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롱서브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있게 이 순발력 자체를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꿈치 자체를 띄우시고요.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트라이앵글을 그리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서브 리시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 롱서브시 자 왼발을 차면서 사이드 스텝 한 번 후에 점프해가지고 바로 타고 하는 방법이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면서 사이드 스텝 가가지고 바로 발바꿈치 점프까지 네 그래서 다시 사이드 스텝으로 한번 움직이고 바로 점프해서 스윙까지 나가시면 네 빠르게 네 불필요한 동작 없이 바로 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롱서브 줘보시겠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사이드로 그리고 뒤꿈치를 떼서 준비하는 거 다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 롱서브에 바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시 그리고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서브 이 앞라인과 되게 밀접하게 서 계신데요. 네 이 상태에서는 앞에 있는 동시에 몸 자체를 너무 앞으로 기울이지 마시고요. 네, 살짝 한 뒤로 그러니까 7대 3 정도로 비율 주시면 될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할게요. 언니 좀 짧게 힘들어. 다시 자 방금 이제 촬영 보조분이 도와주셨는데 지금 롱서브 하셨잖아요. 그 순간에 제가 이 팔을 내리지 않으면 다시 합니다. 렛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호흡이 된 상태에서 이 팔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자 손을 들다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내 호흡이 안정되기 때문에 더 강한 타구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빠르게 해서 웬만하면 타구하는 그 지점, 그 타점을 내 몸 뒤에가 아니라 내 몸 앞에서 타구하시면 드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드롭을 해도 상대방은 제가 타점을 앞에 두기 때문에 수비하는데 되게 버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점.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오늘 댓글에 달린 분의 그 의견을 담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보통 이제 이제 동호인 대회에서나 뭐 게임 중에 롱서브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폴트를 하더라도 랠리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좀 약간 사각지대 같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롱서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면 네, 이 뒤꿈치랑 그 다음에 빨리 갈 수 있는 이 스텝 방법 사이드 스텝 밟고 바로 점프해서 때리는 방법까지 네, 이 두 가지만 되게 숙지하셔도 게임 중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두리였습니다. 네,